마스터! 마스터! 마사 미안하다! 마스터! 낚싯대 부러졌어요! 네 여러분들 할롱발롱 반갑습니다. 망난입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께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은 자 요 또 여러분들께서 저를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또 여기 필립스 랜턴을 협찬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필립스 랜턴으로만 촬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점 이제 생각하시고 시청해 주세요. 자 우선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시겠지만 우선은 밝기를 먼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밝은 빛을 자랑합니다. 위에 하나만 달아놔도 정말 밝습니다. 텐트용 랜턴도 강력 자석까지 완벽. 이곳은 포항시 남구 내망권 포인트고요. 왜 갑자기 또 나왔느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하고 튀어나와서 또 나와봤습니다. 오늘 왜 기막힌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미끼 실험이거든요. 바로 미끼 실험인데 미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거의 손바닥만 해. 야 이게 바로 피조개입니다. 피조개. 피조개 요거 1kg에 제가 5,500원에 샀거든요. 요 큰바다 수산에서 5,500원에 구입했는데 이걸 까면 피도 많이 나오고 왠지 또 집어가 잘 될 것 같아서 또 대물들이 조개류를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또 요 피조개만 사용해서 우리 아직 사용 안 해봤으니까 요것만 사용해서 낚시를 하면 안 돼. 왜냐면은 꽝 치면은 영상 못 올리거든. 그래서 또 보조미끼로 요 개불 두 대는 피조개로 하고 두 대는 개불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피조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저도 처음 써보거든요. 요거를 살 이렇게 갈라서 자 요렇게 깠는데요. 우선은 요런 부위는 또 얇아서 잘 못 씁니다. 요 지금 요 부위가 지금 만져보니까 약간 땡땡하거든요. 요 약간 땡땡해 보이죠. 요 부위를 잘라가지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미끼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이 소주 안주인데? 이 소주 안주인데 이걸로 대물 장어 잡으면은 소주 3병. 오케이. 오케이. 자 우선은 피조개를 여기 단단해 딱 단단해. 잘 안 떨어져 맞죠? 질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끼우고 나서 약간 꽁치 느낌처럼 약간 돌려서 야 살 엄청 두꺼운데요? 와 살이 두꺼워서 한번 반틈 슬라이스 쳐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한번 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번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삼촌 느낌 괜찮죠? 난 소주 안주를 갖다가 이번에는 개불을 끼워 볼 건데요. 두 대는 계속 어차피 제가 4포 유저니까는 두 대는 계속 실험을 하고 두 대는 이렇게 개불로 평상시 쓰던 걸로 하면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실험 괜찮죠? 좋아. 좋죠? 개불까지 이렇게 끼워 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피조개와 요 개불로 계속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거니까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 뭐 미끼 아이디어 있으면 한 번씩 주세요. 두 대는 실험하겠습니다. 이 잡으면 피조개 난리 나는 거잖아요. 난리 나지. 자 우선은 빨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모든 미끼를 싹 다 달았거든요. 첫 번째 캐스팅 금량이 유정이 나사부터 해보고 오겠습니다. 유정이 먼저 들어가 주자. 불꽃 캐스팅. 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우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불꽃 캐스팅 완. 야 소주 안주 캐스팅 갈게요. 소주 안주 캐스팅. 소주 안주 캐스팅 완. 야 자 우선은 여러분들 던진 지 한 15분 정도 한 20분 됐습니까? 20분 정도가 됐는데 그 신발이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신발이로 하면서 포인트를 살짝 이동하면서 물고기들을 유혹해 보는 거죠. 그 신발이의 중요성. 바닥이 좋을 때는 낚싯대가 있는 상태로 천천히 그 신발이를 해도 되지만은 지금 제가 던진 지형은 전부 여바닥이거든요. 여바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낚싯대를 들어서 천질하듯이 해서 감아주고 바로 이렇게 놓는 요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여바닥에서는 그냥 감으면 바로 미끌림 당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망나니의 꿀팁! 좀 움직여봐라야. 피조개야, 개불아, 돈값 좀 해라. 아 정말. 너는 비싼 한주 먹고 있다고 지금. 너희들 비싼 한주 진짜. 오늘 내 잡을 것 같나? 맞으면은 개 거품 한번 물어도. 오 거품 보이시죠? 오 오케이. 우선은 요거는 보조 배터리인데요. 보조 배터리에 핀을 꽂고 요 충전식 5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5핀으로 꼽은 다음 충전하면서 불이 켜진다는 겁니다. 충전하면서 불이 켜지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만 챙기셔도 중간에 불이 꺼질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생활 방수까지도 가능합니다. 강력한 내구성까지. 오, 유정이한테 입질이 왔습니다. 오, 오, 입질. 그래, 먹어. 오, 지금 유정이한테 철삭 입질 오고 있어요. 와, 정말 오랜만에 입질이요. 자, 준비됐다. 제발, 한 번만. 자, 한 번 더. 제발, 한 번 더. 왔어! 와! 왔어! 와! 왔어! 와! 왔어! 와! 와, 쌩이 좋다! 야! 와! 와, 뭔 소리고, 아! 여박질 걸릴 것 같아갖고, 최대한 몸을 뒤로 제끼겠습니다. 와, 사이즈 좋아요. 와, 강제 집행이다. 아, 와, 자, 올라옵니다. 올라온다. 뭐냐? 뭐고, 이거? 와! 오! 뭐야? 입질이 엄청 얕더라고요. 입질이 진짜 엄청 얕았는데 순식간에 했으니 예스. 이야, 강순도 금옥이라서 빨리 개체라고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야, 드디어 감자이를 보는구나. 이야, 아 조금 전 인터뷰를 하고 감성동 금원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들 계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빵 좋다. 자, 입 쪽에 정확하게 걸고요. 자, 이야, 44 감성돔입니다. 이야, 여러분들, 이야, 진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스! 자, 여러분들, 요 방금 전에 잡은 감성돔은 빨리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는 금어기거든요. 빨리 방생해서 6월달에 보자. 우리 감성돔 방생! 여러분들 보이세요? 완전 대왕 군소예요. 대왕 군소. 군소 진짜 크다. 나 이렇게 큰 군소 처음 봐요. 와, 일로 와. 아, 이거 팔이 안 올라가. 나 오셔도 안 되는데. 일로 와. 이봐. 우와, 이거. 안. 우와, 이거 두 마리네. 우와, 군소 대박이다. 내 이렇게 큰 거 처음 보거든요. 사실 대박이죠. 그러게, 이렇게 큰 게 나오나? 이거 보라 군소거든요. 보라 군소. 이거 먹어도 될 거예요. 와, 군소 대박이다. 보라, 이 보라색 피가 난다고 해서 보라 군소인데. 와, 이거 안주거리였다. 좋았다. 와, 완전 움직인다. 완전 싱싱하다. 오, 왔다. 우와, 초대물이다. 우와, 초대물이다.
아프니까 옆으로 건너가야 될 것 같아. 초특급 대물이다. 여기 있습니다. 와, 바뀌었다. 와, 바뀌었다. 와, 아, 거기 달려있어. 어, 뽑았다. 뽑았다. 너무 큰 뇌물입니다. 아, 손으로 날려. 아, 이쪽으로. 우와, 뭐가 이거? 아, 물렸어. 우와. 마스터, 브레스터. 마사, 미안하다. 마스터 브레스터. 나사. 고생했다 나사. 우선 저리 가요. 빨리 저리 가자. 가만있어. 괜찮아. 감성도 20대입니다. 이야, 예스. 야, 왜 이렇게. 금옥이 때 다 나오냐, 금옥이 때. 자, 우선은 빨리 개척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51이 넘습니다. 이야. 만세. 이야, 진짜 감성도 뭘 잡게 해준 건 너무 고마운데 진짜 제가. 야, 나사야 미안하다 진짜. 방금 전에 이걸로 원래 드롭봉 하는 낚싯대가 아니거든요. 야, 드롭봉이 그래서 드롭봉 성공했어. 미안하다 나사야, 미안하다. 자, 여러분들. 야, 비록 감성도 뭘 금어기 잡고 다 방생했지만 정말 진한 손맛을 봤습니다. 삼촌 인정? 인정. 와, 완전 인정. 인정. 군소 하나 먹으러 갑시다. 너이 씨야, 그거 군소 소주. 야, 회랑면 먹기로 했잖아. 너 장어 왜 안 잡아? 너이 씨야, 피조개, 그 비싼 피조개를. 피조개보다 군소로 더 맛있는 요리해드릴게요. 너이. 좀 이따 봐요. 와, 내가 뭐. 군소 사이즈가 꽤 큰데요, 맞죠? 군소 들어가 주자. 난이 한잔하고. 저 감사합니다. 자, 나도 한잔 짜나 일잔 한번 해봅시다. 자, 삼촌 일잔. 여러분들도 같이 일잔. 짠. 아, 캬. 삼촌, 요쪽은 요 피조개 감성도 미끼로 쓴 눈빛 봐. 요거는 피조개, 여기는 군소입니다. 뭐 먼저 드셔보실래요? 야, 피조개, 이 비싼 피조개로. 나는 이걸 미끼로 쓴다 하길래 얼마나 삐졌는 줄 아나? 얼마나 삐졌는지. 이게 소주 안 준다 그래? 그래서 해드렸잖아. 아, 한번 그러면 피조개부터 먼저 한 병. 네, 한 번. 피조개부터. 자. 아유, 이 비싼 안주를. 아유, 나만 먹습니다. 역시. 맛있어요?
이게 응축이 돼 있네. 뭐가요? 맛의 응축이 딱 돼 있네. 뭐 아니 뭐가 응축돼 있는데요? 맛의 응축. 바다가? 나도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그럼 저 한 잔 해야지. 오, 이야. 어 맛있다. 이거는 천상이다 천상. 아니 이걸로 원래 대물 장어 잡으려 그랬는데, 이야. 장어가 왜 안 먹었지 이렇게 맛있는 걸? 아니 군소 근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군소가 내 머리통만 해. 그러니까 군소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을 한번 봐보시죠. 근데 군소라는 게 이제 맛이 없기로 소문났거든요. 식감이 어떨까 나도 한번 걱정이네. 한번 드셔보시죠. 한번. 난 이게 처음 먹어봐. 저는 옛날에 한번 먹어봤어요. 저 짠. 짠. 고생했어요. 한잔 하시다. 이제 군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 군소 야, 식감 괜찮은데? 어때요? 괜찮아요? 딸깃딸깃하게 맛은 초장 맛이야. 맛은 초장 맛이야? 맛은 초장 맛이야. 응? 근데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요. 저도 한번 살짝 찍어서 오 초장 떨어지면 안 된다. 맛은 뭐 아무 맛 안 나. 초장 맛이라니까. 군소 특유의 그런 맛은 잘 없네요. 맞죠? 또 한 잔 일단 하시죠. 오케이 일단 안주로는 뭐 안승맞춤이네요. 아 너무 좋은데. 아 안주 좋아요. 안주 좋아요. 이번에는 군소가 아무 맛이 없으니 네 어? 피조개랑 한번 섞어 볼게요. 자 군소 이만큼 걸로 피조개하고 같이 한번 엮어서 니들 오늘 한번 엮어본다. 둘이 엮어본다. 엮어서 먹어보는 피조개 맛은 어떨까? 군소 맛은 어떨까? 어떨까? 자 먹어보겠습니다. 네. 둘 다 쫄깃쫄깃한데, 맛은? 피조개가 낫다는 거. 아, 피조개가 낫다는 거. 아, 근데 이게 좀 잘, 사실, 아, 잠깐만. 나도 한번 먹어보고 우선은 결정해야 되겠다. 초장 찍어서. 계속 씹네. 둘 중에 한 개가 쫄깃하면 한 개가 좀 부드러워야 맛있는데. 왜 너무 쫄깃쫄깃해? 합치면 안 된다. 따로따로 돌아야 돼. 정말. 아, 삼촌 벌써 술이 다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예? 금어기의 감생이 얼굴은 봤으니, 감사할 따름이요. 아, 진짜. 손맛 끝내줬어요. 와, 저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진짜. 너는 손맛을 봤지만, 예. 나는 카메라 맛을 봤다. 아, 카메라 맛을 봤다. 그 쫄깃쫄깃한, 예?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는, 엄청 애를 썼다. 이야, 삼촌 멋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또 삼촌이 또 막잔 하시고 퇴근하시죠. 자.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피조개로 간다.